무한공항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잇따라 취항하면서 다양한 하늘길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지난 3월 말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정기 노선이 재개됐고요. 베트남의 대표 휴양지 다낭으로 가는 노선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항 중인데 5월이 되면 토요일에 출발하는 편도 만들어집니다. 일본 근대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쿠라성이 있는 기타큐슈는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도 떠날 수 있고요. 4월 30일부터는 오사카로 향하는 주 8회 노선이 생기는데 화요일과 토요일 이틀만 제외하고 운항합니다. 5월이 되면 카오산 로드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방콕으로 주 4회 향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무한공항 최초로 유럽 노선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직항 전세기도 6월 16일 취항합니다.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직항편과 후쿠오카와 나고야를 거쳐 괌으로 가는 노선도 계획 중이고요. 무안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도 생깁니다. 왕복 노선을 매일 1회 운항하기로 했는데요. 첫 취항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목포에서 무안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도 하루 4편씩 운행하고 있어 오가는 길도 더욱 편해졌는데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어떠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